이번에는 제가 이제 폐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을 살펴본 건데요. 지금 폐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진은 2번 사진입니다. 폐 건강 이상이 의심된다는 2번 손. 어머, 2번 제 손이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사실 제가 최근에 기침이 너무 많이 나고 멈추지 않아가지고 지금 멈췄는데 실제로 제가 폐암 검사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폐가 조금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손만 보고 폐가 안 좋은지 어떻게 아셨어요? 홍디민 씨, 엄지손가락의 손톱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게 폐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는 단서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엄지 손가락이랑 폐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이제 엄지 손가락에는 수태원 폐경이라고 하는 12경락 중에 이제 하나가 흐르는데요. 이 흔히 말해서 그냥 폐를 다스리는 경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엄지 손가락 손톱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엄지 손가락의 그 손톱이 작을 경우에 이걸 보고 이제 폐 기능 이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이제 호흡기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갱년기 때에는 이 인후두 부위가 조금 여성들이 좁아지게 되면서 그 만성 기침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도우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이 특히 폐 건강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제 한 연구에서 25에서 48세 여성 약 4,400여 명을 20년 동안 관찰을 했더니 폐경기를 겪으면서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를 관찰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에스트로겐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폐경기를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게 되면 골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척추 중에서도 흉추, 특히 이제 이쪽에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 자꾸 굽은 등으로 체형이 변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등이 굳게 되고 흉곽이 좁아지게 되면 그 흉곽 속에 있는 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팽창하고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갱년기일수록 특히 엄지손가락을 간간이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손가락만 봐도 이렇게 질병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약간 고혈압이 있거든요. 이 고혈압도 그럼 제 이 손에 그런 영향이 나타나는 게 보입니까? 손가락 보시게 되면 이제 새끼 손가락이 굉장히 다른 세 가지 손가락에 비해서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은 새끼 손가락이고 새끼 손가락에는 수소음 심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경락은 심장에서 시작을 해서 새끼 손가락까지 연결되는 경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심장 건강 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혈액 순환이 상대적으로 심장을 기반으로 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조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심장 기능이 뭔가 떨어지거나 또는 뭐 혈압이 오르거나 하면서 이제 그 새끼 손가락이 조금씩 변형이 되거나 또는 새끼 손가락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또 상대적으로 심장의 힘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 이제 특히 또 중년 여성들이 혈관 질환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혈관을 확장하는 일도 하는데 이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혈관 확장이 더뎌지니까 혈압이 상승해서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수를 보면요. 40대까지는 남성이 우세하지만 50, 60대 이후에는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